하나, 배트. 둘, 오케이. 셋, 오케이. 넷, 오케이. 고! 자, 이제 앞으로 찍으면은, 앞으로 찍으면은, 라켓 모양이 정확히 이 모양이 어디인지 보이겠죠? 네. 자꾸 저 카메라 보시면서 체크를 하세요. 라켓 모양이 여기 있는지, 여기 체크를 하실 거예요. 자, 준비. 하나, 라켓 모양. 둘, 그렇지. 셋. 오른쪽에서, 왼쪽 무릎 좀 당겨보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당겼지? 당겼죠? 네. 그 다음에, 일로 가지 말고, 당겼으면 일로 가야지. 그렇지. 여기서 봐봐. 잘했어. 지금 잘했어. 여기서. 시작도 좋았어. 당겼죠?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가지 말고, 당겼으면은, 이 라인 쪽으로, 라인 선상 쪽으로. 둘. 앞쪽으로. 둘. 이렇게 나가야지. 하나. 아, 저 당겼어요. 당기지 말고요. 하나, 좋았어. 둘, 오케이. 셋. 라켓 모양, 오른쪽. 좋아요, 베스트. 둘, 오케이. 둘, 좋아요, 잘 좋아. 셋, 오케이. 둘, 라켓 모양. 둘, 그렇지. 셋. 넷. 다섯. 이렇게 치는 거야. 그동안은 그냥 단순히 백으로 올까봐서 백만 자꾸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내 몸에서 조금만 옆으로 와버리면은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근데 시작 시점이 여기면은 여기도 순간적으로 빨리 커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땡기는 공간도 이쪽에 있으면은 이쪽으로 갈 때 한 열려졌잖아요. 근데 여기 있으면은 이만큼, 여기도 이만큼. 네. 공간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점을 수비할 때 항상 오른쪽 무릎 쪽에 놔둘 수 있게. 방향과 상관없이. 그렇죠. 항상. 너무 이렇게 라켓이 내 몸에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게끔. 근데 지금 이 포핸드 정면 수비는요, 오른쪽 무릎 쪽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공간이. 그럼 얘가 다 커버가 돼요, 이만큼이.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자, 정면도 찍었어요, 그죠?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 자, 당겼을 때,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조금 더 앞쪽을 치는 거야, 이제. 하나, 여기서. 여기서. 둘. 이 카메라에서 봤을 때, 이 앞쪽에서 수비라는 거야. 이쪽이 아니라, 앞쪽에서. 앞쪽에서. 여기서 맞는 거야, 여기서. 오케이. 공은 왼쪽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손목이 코킹 됐다가 풀리는 시점에서 앞을 치는 거야. 그렇죠. 써야 돼요. 맞히세요. 하나. 띄우지 마시고 여기 보고 칠 거예요. 둘. 그렇지. 당겼다가 둘. 왼쪽 무릎을 당겼다가 둘. 그렇지. 둘, 셋, 좋아. 넷, 됐어. 둘, 오케이. 둘, 셋, 넷, 다섯, 둘. 하나, 드라이브 조금만 힘 있게 칠게요. 하나, 둘, 준비. 드라이브 힘 있게 칠게요. 둘, 좋아요. 힘 들어간다, 힘 들어가 스매싱이 가볍게
떨어뜨려, 떨어뜨려. 툭, 그렇지.